안녕하십니까. 유튜브 병맛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1년 5월 16일 일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UCC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 토요 경마가 끝났습니다. 오늘 토요 경마가 초반전에는 분위기 좋게 잘 나갔는데, 후반전에 승부처에서 1-3착으로 삑사리가 나면서 계속 고전을 좀 했습니다. 제가 오늘 승부처가 하도 1-3착이 많아갖고 채워봤어요. 끝나고 몇 개가 1-3착이었나. 과천 4개, 부산 3개, 총 7개 승부처 중에서 6개 경주가 1-3착이에요. 6개 경주가. 야, 이거 참 어떻게 이길 수가 없는 그런 하루였는데, 6개 경주가 1-3착이고 하나는 이 경주는 적중이 나왔는데 방어로 와갖고 명양가가 별로 없었고, 아무튼 초반전에 과천 1경주, 2경주, 4경주, 부산 1경주, 3경주, 초반전에 잘 나가다가 계속 1-3착으로 삑사리가 나면서, 우리 함께 하셨던 조철스타일 팬 여러분들도 오늘 배팅을 하면서 상당히 아쉬웠던 그런 하루였는데요. 자, 아쉬웠던 거 빨리 잊고, 1-3착도 실력입니다. 1-3착도 운도 좀 따라야 되지만, 하루에 또 1-3착이 6개가 나와본 거는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야, 뭐 이런 개떡 같은 경우가 있는지 참. 아무튼 오늘 일요일 경마에서 싹쓸이를 한번 만회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일요 경마 승부처가 과천 23689, 과천 23689, 그 다음에 부산이 2경주, 3경주, 5경주고요. 자, 그중에 메인 승부 3경주, 8경주, 9경주, 부산은 3경주와 5경주. 자, 요렇게 승부처 말씀을 드리면서, 자, 2021년 5월 16일 일요 경마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승부처 과천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국산 육군 1200 별정 A형으로 펼쳐지는, 자, 오늘 5월 16일 일요 경마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이게 왜 화면이 이러냐.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죠? 그냥 하겠습니다, 그냥. 오늘 이게 CG가 조금 뭐가 좀 삐딱하니 이상하게 돼 있네요. 자, 이경주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한 고라 찍어 먹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인기순위 1위로 10번마 드림펠라가 대가리가 팔리고 있습니다만은, 자, 요거 드림펠라라는 마필이 외곽 게이트로 밀려 있기 때문에 선행 가기가 좀 깝깝하죠. 직전 상대가 좀 세기는 했습니다만은 이스트임팩트라는 마필에 밀려가지고 착수권으로 좀 밀려났는데 밖으로. 자, 다시 한번 외곽 게이트로 또 밀려났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2경주 1200인데, 자, 이 외곽 게이트의 10번마 드림펠라가 이게 인기 대가리로 팔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경주입니다. 뭐 육군 변마들 경주인데, 자, 그 중에서도 요거 10번마 드림펠라 유승환이에서 김동수로 바꿔놨는데, 뭐 도낀 게 낀 그놈이 그놈이죠. 아무튼 직전 경주 상대가 좀 세긴 했습니다만은 이스트임팩트한테 밀렸었는데, 자, 이번 경주 10번마 드림펠라가 과인기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서울 과천 2경주,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인데요. 김정준이의 4번마 더 파이팅, 직전 경주에 좀 서둘러갖고 아쉬움을 남겼던 그런 마필이고, 6번마 나에시나도 우에다 기수가 지금 다시 한번 올라타는데, 출발만 잘 나오면 추입으로 한 칼 날릴 수 있는 마필이고요. 이게 7번마 거센 파워도 내일 좀 바람이 좀 불 건데, 자, 선행 출하에 갈 수 있는 놈이죠. 이게 둘 다 유승환이가
버벅대고 탓된 그런 마필입니다. 10번마 드림펠라도 그렇고. 직전 경주에 우에다 기수가 과부담을 좀 부담이 늘어가지고 한타 부족했는데, 자 이번 경주 김하연이 태우면서 5km 감량. 자 이것도 차분하게 선입 전개 가능하고. 자 데뷔전 갖는 12번마 럭키 썬더도 이철경이가 능검 잘 받아놨습니다. 자 인코스 2점에 선행받고 한 바퀴 돌았는데, 자 과연 이번 경주 10마 데뷔전에 1200 외곽에서 버텨내겠느냐. 자, 이것도 잘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자, 10번마 드림펠라를 누를 한 놈, 조철이 지금 말씀드린 놈 중에 한 놈이 숨어 있는데, 그 놈을 대가리로 놓고, 시원하게 딸라박 승부, 한 구라 때려 볼 테니까요. 자, 이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3경주입니다. 바로 다음 3경주. 잠깐만요. 이거를 제가. 네. 자, 바로 다음 3경주. 국산 유권 1200. 별정 A형입니다. 예, 이제 됐죠. 아까 PTT가 조금 자리가 안 맞았어요. 3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충마가 서 있는 그런 경주인데요.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로. 자, 대가리 놓고 아나짜리 한 마리 깔끔하게 갖다 찍어 먹겠습니다. 자, 바로 9번마 신의 아들인데요. 직전 경주 외곽 선입 전개로 매끄럽게 갖다 꽂았죠. 역시 매니피 새끼답게 9번마 신의 아들. 자, 뭐 덜덜한 편성 만났고요. 뛰면서 걸음도 힘이 차고 있고 훈련도 잘 해놨고 9번마 신의 아들을 놓고 한 구라 찍어 먹기가 들어가는데, 자, 이번 경주 9번마 신의 아들을 인정을 하는데, 후차게 갖다 하나 꽂아 먹을 놈을 찾는 그런 경주입니다. 먼저 재검받고 나오는 1번마 빅포스원. 이 마필 역시도 재검신 모습이 상당히 좋았던 그런 마필입니다. 4번마 KM 블레이드가 이게 아마 최저배당으로 갈것 같은데, 뭐, 포인 마필이고, 잠재력은 분명히 있는 마필인데, 직전에 이빠이 갖다 조지고, 바구르니가 3착입니다. 12번 게이트에서 안쪽으로 좀 들어왔다고, 이게 대길이 가는 것 같아요. 안토니오도 탔고. 자, 요거 이길 놈 노립니다. 4번마 K 블레이드는 좀 받쳐만 가는 거고. 자, 6번마 금화 매저스티도 직전 경주 서두르다가 좀 무너졌는데, 앞선에만 갖다 붙이면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고요. 자, 8번마 마성천하. 자, 요것도 기습 선행 까고 나가는 마필이고. 자, 외곽에 12번마 일격 필살 역시도, 직전 경주 안토니오 기수가 조금, 서둘러든 그런 경주 전개를 펼쳤는데, 자, 나름대로 차분하게 말몰이하는 이현종이 일격 필살을, 자, 요 마필까지 베팅권에 들어가는 마필입니다. 자, 이 9번마 신의 아들의 앞선 전개 정리를 하면, 요번 경주에 따라붙을, 아나짜리 한 마리, 4번마 KM블레이드가 아니고, 자, 요 놈은 받쳐만 놓든지 빼든지 하는 마필이고, 나머지 마필 중에서 조철이 시원하게 한 구라 찍어 먹을 놈 하나, 메인 승부. 아마 배당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9번마 신의 아들 놓고 빨갱이가 쭈르륵 뚫리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볼때 제가 노리는 마필이 분명히 덜 보고 안 보고 덜 팔리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3경주 메인 승부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2경주 달러박스로 먹은 돈. 자, 3경주 9번마 신의 아들 놓고 예치권 20장. 최대 승부처로 오전장. 시원하게 한번 발라먹고, 점심 맛있게 한번 먹자고요. 자, 3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6경주입니다. 국산 4군 1200 핸디캡. 자, 요거 연타 메인으로 지정을 하려고 그러다가
뒷경주가 좀 나은 것 같아서 A급 승부로만 제가 지정을 했습니다. 자, 이번 역시도 9번 마 흔드림입니다. 아까는 9번 마 신의 아들이었죠. 자, 이번 경주는 9번 마 흔드림입니다. 직전 경주 1400으로 늘어난 경주 거리도 좀 부담이 갔고 상대도 셌고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발주만 제가 잘 해볼 수 있는 나오면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뭐 선행 선입 다 가능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놈 아이폰에서 뭐 시리가 계속 따라하는데. 9번 마 흔드림 놓고, 자, 후차권에 제대로 한방 찍어 먹기가 들어가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안쪽에 1번 마 레인 K부터, 용근이가 다시 한번 고삐를 잡았는데, 직전에 조금 얼레벌레 탔습니다, 이거. 뭐 팔리기도 안 팔렸고, 하지만 분명히 끈끈한 걸음은 보여줬고. 자, 2번 마 버킷풀 골드가 바그루니 스타일 조지고 나가는 거죠. 선행으로. 4번 라운 패션도 마찬가지 선행이고요. 5번 백산 썬더와 6번 교룡 득수. 자, 요두 마필 역시도 바로 따라붙을 선입형 마필이고. 10번 마 원더풀 스톰이 직전에 조금 짧은 모습을 보였지만, 자, 이번 경주 최범연에서 차분하게 말머리하는 멀로깃으로 바꿔놓고, 자, 승부를 다시 한번 붙습니다. 자, 이래저래 9번 마 흔드림 대가리 놓고, 이놈 저놈이 이것도 많이 팔리는데, 싹 정리해야죠. 조철 스타일로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꺾고, 뭐, 받치기로 들어와도 손해볼 일은 없는 그런 배당이 나오고 있고, 자, 대끼리, 준대끼리, 이런 배당보다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 자, 현장에서 바람이 얼마나 불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배당판이 분산이 될 겁니다. 9번마 흔드림 놓고, 한 6, 7놈이 조르륵 팔리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찍어 먹을 거리가 있다. 6경주. 9번마 흔드림 놓고, 찍어 먹기 한방. 시원하게 갖다 꽂을 테니까요.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이제 후반부 메인 두 개. 8경주하고 9경주입니다. 자, 8경주입니다. 혼합 4군의 1700 별정 B형. 혼합 4군의 별정 B형. 자, 오늘 일요일 경마는 토요일 경마하고 조금 다르게 대가리 놓고 후차 찍어 먹기 승부가 많습니다. 조금 안정적인 배당으로, 고배당을 노리는 그런 하루는 아닌 것 같고요. 자, 물론 뭐 비가 오고 부산에도 그렇고 하지만, 경마라는 게 일부러 디디 꼬고 틀면, 그러면 경마 제대로 배팅이 안 되는 거죠. 그죠? 3배짜리, 5배짜리라도 때려서 먹을 때는 먹어야 되는 거고, 꺾을 때는 시원하게 꺾어야 되는 거죠. 자, 8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자, 예치권 20장. 한구라 시원하게 갖다 담궈 먹겠습니다. 1700 경주 거리인데요. 직전 경주 1800까지 통과를 했던, 자, 8번 마 골든 서비스입니다. 자, 송재철이 오늘 토요일 경마도 두 개인가 들어왔나요? 직전 경주에 우리가 7번 골든 서비스, 3번 본는 대로 짭짤한 배당으로 먹었는데요. 자, 이번 경주 부담 중량이 좀 2kg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뭐 앞선 전개 가능한 7번 마 골든 서비스를 넘어갈 놈들은 별로 보이질 않는다. 자, 요거 대가리 놓고 가겠습니다. 7번 마 골든 서비스를 대가리로 놓고, 자, 이 혼합 4군인데요. 레이팅 50까지. 어떤 놈에다가 갖다 때릴 거냐? 이 후차권에 한 6, 7마리가 보이는데요. 안쪽에 기습 선행을 때리고 나갈 1번 켄터키, 2번 엉클벨. 직전 경기에 전개가 좀 꼬였던 3번 마 히든 삭스.
직전에 경주 거리가 조금 길었다. 1700으로 줄었는데요. 다비드 기세 6번 마 은어축제도 있고 선행 조직으로 나가서 누르기 시도할 7번 마 풀부스터, 거기에 취임 날라올 두놈, 10번 마 정문에이스, 11번 아르폰스, 한 7마리 되는 것 같아요. 자, 8번 마 골든 서비스 놓고, 자, 이 중에는 가도 안 되는 마필들 서너 마리 되는데요. 자, 현장에서 싹 정리하고, 이게 아마 대끼리가 6번 마 은어축제가 이게 최저배당 갈까요? 이게 은어축제가 어떤 놈이 이게 최저배당 갈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 정문에이스가 갈까요? 직전 경주의 뒷집? 아무튼 뭐 6번 은어 아니면 10번 정문에이스 이런 건데, 자, 조철이 노리는 한 마리가 아나짜리가 반짝반짝하게 배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8번 마 골든 서비스 놓고 예측권 20장 상한가 서비스, 골든 서비스로 상한가 서비스 한방 시원하게 날리겠습니다. 자, 과천 8경주 찍어먹기 8번 골든 서비스만 실수 없으면, 자, 여기서 상한가 한방 때려 먹었다, 조철이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요번 경주 한 마리 딱 걸린 놈 아마 한 배당이 많이 빠지면 6배, 안 그러면 8배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돈질하기 딱 좋은 배당으로. 자, 8경주.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이제 과천 마지막 메인 승부 9경주입니다. 자, 혼합 3군 1800 핸디캡. 자, 이번 경주는 딱 5마리 갖고 싸우는 그런 경주입니다. 9마리 출주인데 나머지 4마리는 전부 꺾어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딱 5마리만 펼쳐놓고 거기서 대가리 잡고 두 놈만 꺾어놓으면 이거는 승부가 된다. 9경주. 자, 먼저 3번 마 문학킹이죠. 직전 경주 늦지 마시운 3착이었고, 자, 직전에 수리수리 마수리 상당히 좋은 걸음을 보이면서 엉클 5에 이어서 끈끈한 선입전개 취입전개로 2착 수리수리 마. 자, 그 다음에 직전 경주 용근이가 타고 뒤에서 늦취입으로 아쉬움을 남겼던 14번 말 루킹굿도, 자, 요때 2연타 때리고 여기서 한번 잡바이 때렸나요? 직전 경주는 아무튼 용근이가 약간 후미권에서 좀 재보는 느낌이었고, 자, 이게 8번 마 뽀빠이가 이게 머리 쥐 내리는 그런 놈입니다. 이 직전 경주 대끼리가 두 배로 빠졌죠, 두 배. 아이언삭스의 뽀빠이. 2번, 9번. 아마 제 기억에 2.0배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유승환이가 말머리를 한마디로 개 젖같이 했습니다. 욕 나오게. 취임마를 직선에 돌면서 외곽으로 빼내야지 안으로 파고 들어가갖고 안에서 처박혀갖고 연병을 했어요. 자, 8번마 돌아온 뽀빠이 다시 나왔고, 자, 승군전 맞았지만 4.5kg 감량에 싱싱한 걸음도 보여줄 9번마 오클랜드 삭스입니다. 자, 요렇게 딱 5마리만 보고 나머지는 싹 꺾으면 되겠는데요. 자, 혼합 3군의 1800입니다. 자, 요거는 두 말 안 하고 제가 지금 마필 단평을 말씀을 드리면서 한 놈 야리꾸리하게 좀 말씀드린 놈이 있을 겁니다. 그놈을 놓고 아마 이놈이 요번에는 안 팔리고 덜 팔리고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메인 승부는요, 단촐한 출주지만 배당판은 분명히 붕 떠있다. 이놈도 팔리고 저놈도 팔리고 대끼리가 뭐 여기 6배 여기 8배 저기 7배 막 중구난방으로 뚫릴 거예요. 자, 요런 거 대가리만 잘 세워가지고
때리고 받치기로 들어가면 상한깜방 시원하게 나오는 거죠. 자, 구경주 재밌는 경주 기대가 되는 경주입니다. 자,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자 조철도 열심히 다시 한번 봐가지고 주력 한방 멋지게 상한가로 좀 한방 꽂겠습니다. 구경주 메인 승부였고요. 자 이제 부산 거 부산 경마는 2경주, 3경주, 5경주입니다. 부산은 2경주, 3경주, 5경주. 자, 초반 두 개가 좀 재미가 있어가지고, 초반 두 개, 2경주, 3경주. 자, 요렇게 들어가는데요. 자, 먼저, 부산 2경주 들어가겠습니다. 자, 부산 2경주. 자, 오늘 과천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제가 대가리 놓고 찍어먹기 들어가는 경주가 좀 많다 그랬죠. 21조 민장기 마방 12번 마 석세스 마초입니다. 뭐 직전 경주 대차로 몰리고 가면서 유연명이 또 한 구라 건졌습니다. 21조에서 요거 유연명이한테 선물을 줬는데 야 이거 석세스 마초가 쭉쭉쭉쭉 올라갈 것 같습니다. 상위군으로 뭐 한 3군까지는 논스톱으로 갈 것 같은데 뭐 쌍승식 대가리인데 이런 거는 뭐 쌍승식에 별로 의미가 없죠. 배당 차이가 이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자 12번 마 석세스 마초 자 요 놈을 대가리 놓고 자 후차하게 찍어먹기 한 놈을 골라갖고 때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안쪽에 있는 1번 마 A1 플러스 2번 마 닥터 스페이스 4번 대오마 5번 에이스 가이 9번 청오리더 10번 사이먼 탑건 까지 네. 자 총 14마리 출주인데 후차 꼬랑지 6마리로 압축을 하는데 자 요 중에서 요 놈이 안 팔립니다. 이게 아마 최저배당이 안쪽에 서승훈이로 바꾸는 2번마 닥터페이스가 최저배당 갈 것 같아요. 직전 경주 외곽 선행 경합하면서 덜미 잡히면서 3착으로 따였기 때문에 안쪽으로 들어갔다고 팔리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자, 이 외곽의 12번 마 석세스 마초가 어떤 전개를 펼치냐에 따라서 2번 마 닥터 스페이스는 운명이 달렸다 그럴까요? 석세스 파티가 갈고 아 석세스 마초가 갈고 넘어가 버리면 이거 2번 마 닥터 페이스는 또 헤벨렐레하고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2번 마 닥터 페이스는 뭐 받치거나 빼거나 하는 그런 마필이고 직전 경주에 전개가 꼬였던 놈 갖다가 한방 찍어먹기 들어가는 부산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인데요. 대끼리 팔리는 2번 마 닥터 페이스가 아닌 아나짜리 한 놈에다가 조철이 또 열심히 공부했고 잡아놓은 놈 한 놈 그놈에다가 찍어먹기 승부 한방 들어가겠습니다. 자 부산 2경주 현장 예상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이제 부산은 3경주하고 5경주가 메인 승부라 그랬습니다. 자 이 부산 3경주 오늘 제가 이 지금 방송 녹화를 하면서도 야 어떻게 A급 승부 메인 승부가 7개 중에서 6개가 1, 3착을 할 수가 있나 녹음하면서 잠시 또 이게 뚜껑이 또 살짝 열릴라 그러네. 짜증나갖고 뭐 하지만 짜증은 저 혼자만 부리는 거고 우리 팬 여러분들은 푹 주무시고 내일 편한 마음으로 조철하고 한구라 그냥 하러 나오시면 됩니다. 자 부산 3경주 메인입니다. 육군 1400 별정 A형입니다. 자 오늘 찍어먹기 승부가 많다 그랬죠. 자 부산 3경주 역시도 최대 승부 한 방 더 때립니다.
자, 요것도 대가리 넣고 후차 찍어 먹긴데요. 김남중 마방의 2번 말, 라피도 퀸입니다. 라피도 퀸. 대가리. 휴양 갔다 와서 재검받고 마필이 확 좋아져갖고 왔습니다. 잘 먹고 잘 쌌는지. 자, 2번 말, 라피도 퀸. 자, 그럼 안쪽 게이트까지 딱 받아들였습니다. 자, 송경윤이가 계속 자가용으로 몰고 있는 놈인데, 자, 이번 경주 2번 마 라피도 퀸. 안쪽에 오고 1번 마 콘스탄틴만 제끼고 나가면 선행도 가능한 그런 편성입니다. 뭐 선행 선입 다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요거 2번 마 라피도 퀸을 대가리 놓고 예측권 20장 어디다 갖다 때릴 거냐? 자, 제가 압축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또. 1번 마 콘스탄틴, 3번 마 할리우드 퀸, 4번 마 영광의 스피드, 4번 마 영광의 스피드, 7번 마 제마 포춘, 7번 마 제마 포춘, 8번 마 자메이카 파워, 9번 마 골드 매직의 취입까지. 자, 막권 정리를 합니다. 자, 요거 여섯 구멍 중에서 역시나 두세 마리는 무조건 가도 안 된다. 하지만 얘네들도 배당판에 바람을 잡아 먹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때리고 바치기로 메인승부 할 먹을거리가 있다. 2번 마 라피도 퀸은 대가리 왔고, 2번 마 라피도 퀸에 붙여서 요거 취입으로 날라올 놈에다가 한방 때립니다. 1400 적정거리 만난 요 놈이 꼬랑지 한 세트로 딱 걸려있는 그런 경주가 바로 부산 3경주입니다. 자, 2번 말 라피도 퀸을 놓고 1번 콘스탄틴, 3번 할리우드 퀸, 4번 영광의 스피드, 7번 제마 포춘, 8번 자메이카 파워, 9번 골드 매직까지. 자, 나머지 마필들은 싹 갖다 꺾으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말 라피도 퀸을 놓고 최대 승부 예측권 20장 부산 3경주. 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십시오. 자, 다음 부산 마지막 승부처 부산 5경주. 자, 부산 5경주 메인입니다. 자, 이거 부산 5경주 메인은요,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 부산 5경주는요, 내일 우리 회원님들 이렇게 하시자고요. 자, 이 부산 5경주는 두놈 땡땡 단통으로, 그냥 오리지널 단통으로 메인 승부 한번 보고 싶은 그런 경주입니다. 두놈 땡땡. 7번 마 하늘 올림입니다. 지금 재검 받고 나와갖고 밑줄 쫙 밑줄 쫙 긋고 있는데, 여러분 데뷔전 때부터 조철이 노리던 데뷔전에 발주가 안 좋아갖고 걱정했는데 발주만 잘 나오면 대가리다. 쭉쭉쭉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번 경주 역시도 자, 레이팅이 지금 48까지 다차 있습니다. 자, 레이팅 50까지 경주인데, 자, 7번 마 하늘울림은 대가리 왔다. 쌍승시까지 노리는 대가리. 부담 중량이 뭐 2kg가 올라갔어도 7번 마 하늘울림은 대가리다. 7번 마 하늘울림은 대가리인데 단통입니다, 단통. 이리 보고 저리 봐도. 그런데 팔리는 놈들이, 요거 1번 마 닥터스카이, 3번 마 아람나래, 5번 마 화랑의 챔피언도 팔릴 거고, 6번 마 토파이어 요것도 팔리고, 9번 마 타임스펙까지 한 5마리로 압축을 드립니다. 자, 1번, 3번, 5번, 6번, 9번. 자, 7번 마 하늘올림 놓고요. 요거 몇 배나 나올까? 배당에 관계없이 조철의 메인 승부고 단통 승부고
많은 우리 회원님들이 갖다 셸이 조질 그럴 경주기 때문에 배당이 아마 우수수수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제가 이거 현장에서 지금 딱한 마리 신경 쓰이는 놈이 있는데, 현장에서 상황을 보고요. 정 신경이 쓰이면 삼복이나 삼쌍으로 한 마리 갖다 붙이고, 요거는 쌍승식 단통, 쌍복식 단통, 삼쌍승까지 여러분들은 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한 쌍대가리가 있고, 단통으로 때릴 한 마리가 있고, 나머지는 삼쌍으로 두세 마리 붙이면 삼쌍까지 먹는 거지, 여러분들은. 조철은 단통으로 보내겠지만. 자, 부산 오경주, 조철의 오리지널 단통. 오랜만에 두놈 땡땡 승부로. 종칠 때까지 3박 4일 뛰어도 두놈 땡땡이다. 마판 넘버원 조철의 오리지널 단통 게임. 자, 부산 오경주입니다. 부산 오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오경주의 예측권 20장. 돈 이기신 분 있으면 이긴 것 같다가 땅! 단통으로 눈딱 감고 한번 지르고. 플러스 상한가 찾아오는 거죠. 자, 예측권 20장. 이건 무조건 예측권 20장짜리입니다. 아, 뭐, 두말할거 없이 예측권 20장짜리. 부산 오경주. 현장에서 좀, 딴 놈들도 바람이 좀 많이 불어갖고, 배당이 좀 최대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산 오경주. 두놈 땡땡. 단통 승부까지 예고를 드리면서. 자, 5월 16일. 일요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UCC, 경마 예상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오늘 승부처, 과천 오전장 2경주, 3경주부터 들어갑니다. 과천 2, 3, 중후반 6, 8, 9, 2, 3, 6, 8, 9, 부산 2경주, 3경주, 5경주입니다. 자, 그중에 승부처가 메인 승부, 3경주, 8경주, 9경주. 부산은 3경주와 5경주. 자, 요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드리면서. 내일 일요경마는 10시 45분에 1경주입니다. 조금 서두르셔가지고, 2경주와 3경주 승부. 조철이 연타로 갖다 때려 먹을 테니까. 자, 꼭 참가하셔가지고, 조철과 함께 초반, 경마 자금, 빵빵하게 좀 만들어 놓고 하루 좀 놀자고요. 자, 내일 일요경마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